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어책, 뭐, 한 권입니다. 어떻게 보면. 근데 이제 그 레벨이 뭐몇 단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, 한 권입니다. 이책한 권으로 대한민국의 영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분들은, 에이, 무슨 소리야. 책한 권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영어가 바뀌어.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뭐, 중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영어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영어 교과서를 사용합니다. 근데 뭐, 장단점은 있겠죠. 저는 그냥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릴 책, 뭐, 제 영상에서 몇번 언급한 책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저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마 그 영어 문법서 중에 그래마 책 중에 가장 많이 그 소위 말하는 뭐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될까요? 예, 가장 많이 팔린 그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마 어학연수 해외에 나가면 대부분 특히 뭐 영국 쪽으로 어학연수를 나간다면 아마 대부분 이 책을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실제 국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. 그럼 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, 여러분? 저는 좀 예전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이 English Grammar in Use. 이 책입니다, 바로.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책은 그 Upper Intermediate, 뭐 Intermediate 요 정도의 책이고요. 레벨이. 그리고 이제 요 책은 Essential Grammar in Use 해서 조금 더 초보 단계입니다. 어떻게 보면 뭐 기초 영문법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. 뭐 요즘은 계속 뭐그 새로운 그 에디션이 나와서 표지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여기 적혀 있지만 뭐 American English 예, 뭐 미국 영어 버전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, 그냥 이겁니다. English Grammar in Use. 이 책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책. 근데 이 책으로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어가 바뀔 수 있을까? 여러분,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잖아요. 그래요. 뭐 초등학교생들은 그냥 초등학교대로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뭐 영어 교과서, 영어 1학년, 2학년, 3학년 중학교, 그리고 고등학교 뭐 1, 2, 3학년 배워서 뭐또 수능 시험 칩니다. 근데 뭐, 그런 시험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중학교, 고등학교 내내 이 책만 배워도 중학교 때한이책 배우고 학교에서 그냥 저는 이거를 그냥 교재로 썼으면 좋겠어요. 예. 요 캠브리지에서 나온 교재거든요. 캠브리지, 예,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교재입니다. 그리고 뭐, 고등부에서 이책한권 공부한다면 대한민국의 영어가 바뀔 것 같아요, 저는. 과장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뭐 문법책이라고 해서 그 한국식 영문법이 아닙니다. 실제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구성된 책입니다. 정말로 되게 알찬 예문들과 그냥 우리가 실용적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쓸수 있는 예문들로 구성된 책이에요. 네. 그러면 제가 이 책을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. 뭐, 제가 이책 홍보한다고 이 책이 뭐몇권더 팔리겠습니까, 여러분? 근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. 뭐, 이렇게 강조할 필요 없이, 이 책을 대부분 아마 영어 선생님들은 학교 영어 선생님들, 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영어 강사라면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, 참고로. 그리고 본인도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학생들에게 또 많이 권하고 있는 책입니다. 중학교 때 이런 책, 그냥 학교에서 교과서로 이거 한권 채택해서 이것만 공부해도 저는 대한민국 아이들이 영어 배우고 영어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이거 문법책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나오는 예문들이 다 그냥 생활 속에서 쓰면 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영어 회화 그 표현들보다 더 알찹니다. 실제로. 정말 너무너무 좋은 표현들입니다. 고루한 그 고지직한 문법을 위한 그런 표현들이 아닙니다. 정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활 속에서 써서 뭐 영국에서 써도 되고 미국에서 써도 되고 예
해외여행 가서 써도 되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영어권 국가 사람들한테 써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고요. 뭐 미국 사람, 영국 사람, 호주 사람 상관없습니다. 너무 좋은 책이거든요.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이런 거 교재로 택해서 쓰면 안 될까요? 이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외화 낭비잖아. 여러분 좋은 거 그냥 쓰면 되잖아요. 이 책이 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? 이거 서점에서 사도 아마 제가 정확하게 뭐 이 가격을 알진 못하지만 이거 한 뭐 15,000원 되겠습니까? 그럼 여러분 1년 중학교 내내 예 15,000원 정도 투자해서 뭐 할인받으면 더 쌀 수 있고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하면 더 저렴하지 않겠습니까? 그냥 뭐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영어시험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? 왜 필요할까요? 그리고 이런 책을 사용하면 영어 선생님들도 너무 더 편하고 학생들도 배우는 학생들도 너무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표현들이잖아요 우리가.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표현. 그러니까 얼마나 실용적입니까? 이런 책 그냥 중학교 때 이거 한 권, 고등학교 때 이거 한 권 배우면 선생님들도 너무 편하고 선생님들도 질 좋은 퀄리티 있는 그 영어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. 예, 그 고루한 일제시대 그 잔재의 영어 문법이 아닌 그냥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학생들에게. 그럼 선생님도 얼마나 보람차고 배우는 학생들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실용적인 그래마를 배우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. 저도 그냥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이 책 정도 한 권 잘 소화한 친구는 평생 영어 문법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영어 문법이라는 건 사실 우리 라이팅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. 그리고 정확하게 말할 때,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고 싶을 때 그래마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책 두 권이면 적어도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에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대학원 과정에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배운 그래마로서 얼마든지 충분한 영작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과장이 아닙니다. 그럼 이렇게 편한 방법을 놔두고 우리는 왜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해도 제대로 영어 한마디 못할까요?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? 그럼 문제가 있다면 그게 수십 년간 반복됐다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?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저렴한 방법들이 있잖아요. 이거 영어 선생님들도 아마 이 책으로 수업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. 예, 중학교 내내 이 책만 몇 번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? 예, 다섯 여섯 번도 더 반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한국 학생들 공부하는 걸로 치면 10번도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책을 수십 번, 뭐 자기가 열정이 있으면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정말 아이들도 영어를 실제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적어도 오랜 기간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. 업무적으로도 그렇고요. 뭐 일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좀 가치 있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의미 있게 영어 교육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재들 출판사별로 정말 다양하거든요. 물론 뭐 자국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면 그게 의미 있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영어 종주국이잖아요. 영국에서 그리고 영국 최고의 대학 출판부에서 예, 출판한 책이고 전 세계에서 수십 년간 예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책을 봤고요. 지금도 이 책을 봅니다. 즉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책이라면 검증된 책이잖아요. 이런 좋은 교재를 놔두고 굳이 왜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굳이 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교재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
모르겠습니다, 저는. 그냥 있는 것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가성비 있게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데 투자하는 노력을 오히려 아이들이, 선생님들이 모두 편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혹시나 자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혹시 영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요. 대한민국 영어 교육이 좀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